모두 다 만나 봤습니다. 네, 자 오늘도 부럽습니다. 어떻게 보셨는지 최영만 씨. 네, 네 번째 귀요미 울 아빠. 네, 정말 귀여우신 것 같아요, 그렇죠? 네, 강호동 씨하고 성시경 씨하고 함께 나온 것 같습니다. 네, 예, 예. 오늘 애늙은이가 둘이 나왔네요. 우리 초대 가수 김수찬 군 그리고 또 최준영 군. 네, 대학 새내기지만 알바를 통해서 인생 경험을 많이 받아가지고 인생 철학 박사 같은. 네, 아버님은 매일 우시겠습니다. 네, 큰아들 보면서 살 빠져서 울고 작은아들 보면서 살쪄서 울고 본인은 또 머리 빠져 울고. 네, 다 빠져도 행복은 절대 안 빠질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섯 번째, 아이 넷이면 요즘 아이가 몇이에요? 그러면 아이 넷이에요? 그러면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죠. 네, 아버님 직업을 보니까 자영업이에요. 맞습니다. 자영업, 자식을 키워서 가정을 잘 경영하는 자영업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동생 만들려고 하는데 아빠 엄마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요, 이 환경이 중요합니다. 앞으로 이 자녀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일찍 자고, 중간에 절대 깨지 말고, 밤 8시 이후에는 아빠 엄마 부르지도 말고, 그 방에 뭔 일이 나는지 보지도 말고,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세요.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. 자, 우리 셋째 넷째가 가슴에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찍 자고 중간에 잘 깨지 말고. 자, ARS 집계되는 동안 초대 가수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